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랜드에서는 강주광역시 남구 월성동에 있는 일종 주거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강주광역시 남구 월성동 승천무학초등학교 후편 청안사라는 사찰 부근에 있는 두필지 토지 매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은 승천 소재지에서 서창 소재로 이어지는 서남길에 바로 근접에 있는 마을 앞에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지목은 한 필지는 대지고 다른 필지는 지목이 묘로 되어 있지만은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주거지 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으며 바로 근접에는 에너지밸리 단지와 또 대천 또 신도시 나주 혁신도시의 그러한 근접에 있는 개발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지인들과 함께 구입하셔서 절반 또는 3분의 1씩 분할하여서 전원주택이나 다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동산 타원형이 중심부가 되어 있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형태를 나타내는 두 필지의 지형도의 적색 라인 안쪽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으며 청색 부분이 해당 토지가 되어 있고 도로에 접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타원형 부분이 해당 두 필지의 모습이 되겠고 지금 서남길의 모습과 또 이곳에서 농로길의 월지길에 접해져 있는 토지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승천 소재지에서 석창간에 이어지는 서남길의 포장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에서 바로 우회전하시면 시멘트 포장도로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승천 무학초등학교 후편 서창 소재지로 가는 서남길 근접한 월성마을 청안사라는 사찰 입구의 올직길에 접해져 있는 두 필지의 그러한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정경도를 지금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동절기에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풀들이 우거져 있는 그러한 상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토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곳에 분할하여서 전원주택이나 또 가내공업 또는 창고 또는 사무실 등 다양한 종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투자용 그러한 토지가 되겠고 바로 대천과 승천 사이에 있는 위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2430제곱 735평이 되겠고 지목은 대지와 묘 현재 밭으로 사용 중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시에 건폐율은 60% 이내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내에 건축이 가능하지만 시 조례에 따라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분할화에서 전원주택지를 조성한다든가 또는 가내공업사 기타 종교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대천 소재지에서 승천 방향 무학 초교 사거리에서 우회전 사남길 서창 방향 천말 사찰 앞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으며 현재는 밭으로 활용 중인 두 필지의 토지가 되는 평지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 가격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약 170여만 원 하는 평당 가격에 산정된 일종 일반 주거지를 구입하셔서 장래 투자성이나 또는 개발용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광주 시내의 토지를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